예, 방금 소개받은 영웅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격려사, 또 기조연설, 유승충 교수님의 발제와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토론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그 청와남 사건 관련된 참여연대 행정에서 아까 이 참여연대가 왜 떴는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 것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밝혀야지 왜 참여연대가 이런 행위를 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길모 회장도 간단히 연구를 했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좌파 운동이 소위 극렬한 정치 투쟁으로 갔습니다. 반유신투쟁이라든지 70년대 또 반독재투쟁, 또 반군부투쟁을 봤는데 이 극렬한 정치투쟁 일변도의 이 상황을 보니까 북한에서 볼때 김일성이가 말이죠. 이 연기대 강경대 사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 혁명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것이지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남한 혁명이 남한 인민 대중의 소위 그 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실패한 나라예요. 따라서 이제는 남조선 대의 운동도 남조선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령이 내려오고 그 지령을 받아서 국내 주사파 운동권에서 내세운 게 신사회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90년대 초반에 나옵니다. 신사회 운동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정치 투쟁 일변도 독재정권 사과하라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인민 대중, 남한 대중의 소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게 뭐냐? 남한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운동이야. 예를 들면 도시 철거라는 철거의 반대 투쟁, 새롭게 환경 문제, 탄핵 문제, 인권 문제, 또는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운동을 해서 남한 인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결정식에 행진을 하려. 그래서 신사회 운동이 언뜻 보면 환경 운동하고 탄핵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고 평화 운동하고 철도민주도 하니까 상당히 말이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기능에 입각해서 나온 게 참여연대라는 단체입니다. 그 참여연대도 시민운동의 포장을 쓰고 시민과 가까이 가서 소위 그 시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정기 시기에는 바로 이제 혁명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북한의 기능에 입각해서 나온 게 일종의 이 참여연대도 신사회 운동의 전환에서 나온 그런 계기라고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 참여연대는 대단한 조직입니다. 현재 국내 NGO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질적인 해우수를 가진 그런 단체인데 무려 만여 명이고 1년 예산만 한 16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단체가 특별 수익도 없는 단체가 16여억 원의 예산을 밝혔는데 이건 공개된 거고 공개되지 않는 예산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40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40페이지가 아니라 50페이지니까 40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거기 하면 참여연대 조직책을 보십시오. 이거 보면 말이죠. 이 소정부입니다. 여기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바로 소정부예요. 소정부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말이죠. 참여연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2010년도 임원들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계량층 임원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명단을 제가 입수해서 전면 공개하는 겁니다. 아까 유석춘 교수님 말씀했지만 파리 정치위원회에 있는 이 멤버들이 바로 실제로 참여연대 핵심 멤버들입니다. 43표 나와있는 이런 정당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참여연대가 많은 시민활동을 하는데 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때 참여연대가 무슨 운동을 했나 살펴봤어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참여연대는 철저한 친북 담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지적했듯이 그동안 평화 공축을 한반도에서 일어난 미명 아래 말이죠. 각종 북한의 주장을 대변해왔어요. 주한미군 나가라! 북한 인권법 제정, 인권법 제정 안 된다! 북한의 인권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러고도 자기들이 그 평화와 인권을 언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 국가보안법을 해제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그 안보관계법,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초국가족 위협에 대응해서 통신밀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정을 못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말이죠. 또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을 주장하고 여기 제가 언급을 다 했지만
이 참여연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을 보면 철저한 친북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